한마디 할까? 잘 나갈 때 꽃등심 굽는 것보다 못 나갈 때 라면 같이 끓여먹는 사람을 더 생각하는 거야. 야, 그건 진짜 맞지. 이건 명언이다, 진짜. 이거를 알려준 사람이 우리 지맨이야. 야. 예? 아니, 전 라면 끓여본 적이 없는데요? 나락 갔을 때 저 도와준 사람이 지맨 아닙니까? 아,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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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거 있잖아요. 저 그 은혜 있지 않습니다. 내 방송의 은행이 바로 커맨더 직구 아니겠습니까? 이야, 채팅창에 거맨이 끝도 없이 올라오시는데, 이야. 형님 없어요?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이거. 예, 형님 뭐, 예. 아니, 오늘 괜찮으세요? 아, 예, 괜찮습니다. 예? 횟집에서 술 한 잔 걸치고 숙소로 왔다. 아니, 지금 우리가 거진 보면은 각 한 세네 병씩은 마셨어. 그러면 그니까 오빠의 주량이 100 있으면 100에서 몇 퍼센트예요? 지금? 술을 따져 80%? 80? 오빠는요? 나? 오빠 아까 전에 85%라고 했잖아요. 금방 술 깨서 75%? 어? 뭐야? 10% 줄어들었어요? 그렇지. 아니, 근데 우리 같은 주당들은 또 이렇게 10% 줄어들어. 의전 담당이 각하보다 취해선 안 되는 법이다. 여러분 대박 사건. 첫박집이 아니었습니다. 처갓집이 원래 돈봉이죠. 그렇죠. 야, 처갓집 양념통닭이랑 치킨은 진짜 오랜만인데. 근데 오리지널이죠, 옛날. 그렇죠. 예? 아빠가 사왔던, 엄마가 사왔던. 아, 형님 엄마 없잖아요. 예? 아, 예. 예. 저는 28 때 돌아가셔서, 어렸을 때 이런 때 엄마가 좀 이렇게 사주셨어요. 아, 예, 예. 아니, 저는 이제 항상 그 이후에 뵈서 형님이 언제나 항상 난 엄마 없다, 막 그 얘기만 들어서. 아예예예예아 아무튼 예. 죄송합니다. 일단 돌아가시자마자 이제 두 달 만에 재혼시켜드렸던 또 저 전설이지 않습니까? 예? 아, 예. 우리 아버지 두 달 만에 재혼시켜드렸는데 예? 그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아버지가 한 말씀 하시던데요. 예, 뭐라고요? 아이고 너, 네 엄마 돌아가시 응? 간지 1년도 안 돼서 벌써부터 이렇게 그냥 딱 한 말씀 했습니다. 예. 우리 카카와 우리 아버지하고 예. 느낌이 똑같아요. 예? 여자 없이 못 산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하기에 신속하게 대처했던 거루였다. 아니 그래도 어머니 돌아가시자마자 두 달 만에 이렇게 재혼시켜드린 거는 그 뒤에 병풍 뒤에 그 향냄새도 마르기 전에 예? 얼른 후딱딱 들었죠. 해드렸죠. 그건 너무 개새끼 아닙니까? 아유. 효도죠. 맞춤형 효도로 아버지께 큰 선물 안겨드린 거루다. 감사합니다, 당사자들. 고맙습니다. 예? 아유, 아니에요. 형님, 왜 그러세요? 예? 예? 아니에요, 형님. 아니. 거루를 낳아준 건 아버지지만, 거루를 알아준 건 바로 광우였다. 고마워.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커맨드 고마워요. 진짜 감사해요. 아니에요. 네, 진짜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은혜 있지 않습니다. 항상들. 감사합니다. 와. 미야 기억하겠습니다, 형님. 아이고, 오빠가, 애모 오빠 감사합니다. 해야지. 애모 오빠 감사합니다. 별풍선 100개에 학고식 캐자리 액션하는 리아다. 너무 학고 감성으로가 연구하지만 이런 거 하지마. 절대 안 할게. 저 안 할게. 예. 쌍스킨 처음 잡으십니다. 예? 아이고 애모 오빠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렇게 이쪽 저 오버는 제가 예전에 이제 좀 약간 북한 침투조 훈련 받고 이제 이럴 때 왜 웃어? 그게 뭐예요? 어? 그게 뭐예요? 예전에 이제 뭐 좀 우리 그때 이제 형님 뭐 김신조 아시죠? 예, 알죠 알죠. 예, 그 뭐 박정희 뭐 뭐가 좀 따라왔다 뭐 했다 그래서 그때 부장공비 방금 69년 아니 이제 제가 이제 아니 갑자기 여러분들 여기가 왜 생각나냐면은 여기서 이제 강원도
상수도 있죠, 여러분들. 하수구. 그쪽에서 우리 항상 새벽에 그 훈련 받았거든. 진짜요? 예. 네. 아. 왜냐면 이제 북한 침투하고 하면은 안 걸리려면은 거기 이제 상수도, 이제 배수도 이제 막 이런 데서 막 이제 숨어 지내고 막 이래야 돼서 글로 막 침투해서 막 이제 이렇게 막 다니고 이제 이래야 되거든. 어제 자기 전에 유튜브로 꼬꼬무 재밌게 본 광우다. 잠깐만, 여기가 어디 보면은 아마 김일성 별장도 있을 텐데요. 그런가요? 네, 김일성 별장 있죠. 김일성. 예전에 속초 하니까, 아, 맞다. 예전에 제가 이제 저, 그, 세계 이제 좀 잼버리, 여러분들 잼버리 아시죠? 아, 예, 예, 알죠. 예, 그때 이제 저, 보이스카우트 뭐 이런 데서 뭐 아무튼 해서, 잼버리도 해서 이제 여기 한번 또 온 적이 있네. 광우는 학창시절 보이스카우트 하는 친구들이 부러웠다. 아니, 좀 이런 말 하기 먼저 좀 고등학교는 졸업했어? 네, 저 고졸이에요. 그래? 네. 어디 뭐, 뭐 아니면 뭐, 인문계 아니면 상고? 뭐. 인문계 졸업했어요. 어, 그래? 대학은 안 가고? 네, 안 갔어. 오빠는? 어? 오빠는? 나는, 그, 나는 시애틀에서 나는 그, 유학 갔다 왔지, 대학교. 오, 진짜요? 나는, 나름. 시애틀? 그래. 나는 그래도 뭐 좀, 아니 보기에는 이렇게 좀 무식해 보이고 이제 이런데 안 그래. 오, 그럼 영어 잘하시겠네요. 영어도 그런 걸로 그냥 하도 안 하다 보니까 있으면 다 까먹는 거죠. 어, 영어 뭐 좀 뭐 쓴 일 있습니까? 오, 하이. 어? 하이. 아, 뭐 장난치지 말고. 와. 아유, 여기서도 뭐가 좀, 네. 오늘은 어제보다 좀 더 잘 잡히는 곳에서 낚시를 해보기로 했다. 주렁이 이제 그래도 어제 껴보고 해서 잘 끼네. 오, 이번엔 잘 던졌네. 오, 좋았어. 잘했어, 잘했어. 그래도 어제 한번 던져봤다고 실력이 늘었다. 재밌는 거 뭐 없을까요? 날도 이제 좀 살살 괜히 이러다 여러분들 감기 걸리겠어요. 너무 추워. 낚싯대 던져놓고 가만히 있자니 또 조미수 씨는 광우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니 여러분들 날이 추워서 이게 뭐 낚싯대 던져놓고 물망을 볼 게 아니라 어디 아궁이 앞에서 불망을 뭐라도 구해야 할 것 같아요. 아니 아사리 뭐 가마솥에다가 여러분들. 낚시는 기다림의 미학이거늘 인내력 부족으로 오늘도 철수다. 근데 왠지 여러분들 우리 같은 성격에는 낚시는 좀 안 맞을 것 같고. 아이, 우리가 뭐 낚시하러 옵니까? 예? 예, 뭐든 뭘 하든. 우리는 좀 자극적인 거 좋아하고 뭐하고 그래서 아유 지금도 막 조미 쑤셔서 그냥 마사지나 받으러 가고 싶어. 냉면집 있네요. 40년 전통이야, 여기? 40년 전통이야. 한 그릇 타고 갈까요? 그것도 나쁁지 않죠. 거기 냉면, 되게 맛있어 보이네. 네. 40년 전통이라니까. 오. 그래요. 그럼 뭐, 전부 드시죠? 뭐,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오세요. 몇 분이세요? 세 명이요. 저쪽에 앉으세요. 네. 냉면이 그러면은 여기 다 물냉면이에요? 비빔식이요. 비빔식이죠? 뭐 냉면 세 개에다가 수육 하나 주세요. 예. 저 화장실 좀 갔다 왔어요. 광우 냉면집 들어오자마자 냉면집 전화기에 불이 붙었다. 미소? 화장실 가시면 다 있어요. 이미 넘었는데 옆에 한 번 넣어야 될까? 여기도 제가 나갔거든요. 잠깐 나이지. 혹시 미소까지 광우가 영자는 알아도 미소 그런 여자는 모른다. 혹시 박강우 씨 계세요? 박강우 씨? 네? 박강우 씨.
탱크가 엄청 커 보이네. 와, 진짜 크다. 아이고, 크다. 뭐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아니, 괜히 리아가 이뻐 보이네요? 아! 아니.